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 튼 거 맞아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오는데요. 터치음 아닌가요? 정답은 삼성올렛 효과음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맞힐 수 있을까요? 알람 소리, 모닝콜. 제 알람 소리예요. 들으면은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알람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하니 어느덧 다가온 연말. 안 돼.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하루하루 무사히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아침이다.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녹아든 소리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듣는 이 소리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치 영화 제작 현장 같은 이곳. 아, 혹시 누구신지. 잠깐만요. 지금 녹음하는 중이라서요. 저는 삼성전자 모바일 사운드 디자이너 남명호입니다. 폰, 태블릿, 워치, 버즈 다양한 모바일 제품군에 들어가는 사운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디바이스당 100여 종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에 다 따지면 몇백 종이 되겠네요. 갤럭시 터치음, 알림음, 효과음,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버즈 사용음까지. 여기 이 소리 모두 다 이분들이 만들었대요. 어떤 특정 기능을 이용할 때 직관적으로 아, 이 기능은 뭐구나 표현하는데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렛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지금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 실제 플라스틱 카드를 활용해서 소리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카드 사용했습니다. 갤럭시 버즈에는 물리 버튼이 없어요. 눌렀을 때 딸깍 하는 소리가 나야 작동이 됐나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제 버튼을 눌러서 딸깍 딸깍 실제 그 소리를 녹음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들은 더 조화롭게 들리도록 기기마다 다르게 편곡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전화기의 소리잖아요. 근데 워치에 넣은 건 피치를 조금 올렸어요. 워치는 디바이스가 작고 조금 높은 피치가 어울릴 것 같다는 저희 생각이 있었어요. Find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몰스보호를 활용해서 I'm here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디바이스가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기능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기기 특성과 어플 특징까지 전부 신경 써서 만들고 있었다니 만만치 않은 노력이 필요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터치음들이 있는데 짧고 심플하지만 또 명확한 소리여야 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녹화하면서 녹음했던 시안들이거든요. 100개 정도 되겠고요. 오버 더 호라이즌은 저희가 매년 새롭게 선물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악 버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나무, 명주실, 돌에 이르기까지 국악은 자연에서 온 소재로 된 악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현대적인 스타일로 편곡을 했어요. 저희 벨소리 중에서 클래식 곡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콘서트홀을 대관해서 악단들을 섭외해 녹음한 음원이라 공연장에서 듣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이 많이 담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음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제작해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닝콜은 사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에는 미움받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시끄러우면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차분하면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편안하게 깨워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 조사를 좀 하기도 하고 또 개발팀이 있고요. 검증을 해주시는 부서가 있어요. 서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모닝콜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땀
한땀 한땀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는 모바일 사운드팀. 사운드 디자이너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할까요? 저희 디바이스가 전 세계로 팔리잖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처음에는 되게 떨렸어요. 비행기에 딱 내렸을 때 갤럭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순간들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사운드는 마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제일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운드들이 유용한 그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디바이스를 돋보이게 사운드를 디자인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를 채워준 수많은 소리들과 함께 잘 마무리되어가는 우리의 한 해. 다가오는 2025년에도 사운드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잃어보는 건 어떨까요?